Stars up above me, stars in my eyes. Fire below me, starting the rhymes. I'm my own captain, hanging on tight tonight. When it's the chance, I'm back to time. I've never been this old in my life. Load up my spaceship, tear through the sky.여러분, 오늘 이 차가 굉장하죠? 오늘 저희 삼촌한테 캠핑카를 이렇게 빌려왔는데 여기가 지금 대부도거든요? 캠핑카 차박의 뭐 성지래요. 그래서 뭐 가깝기도 하고 지금 도착을 했는데 우선 먼저 체크인부터 하고 어디다 자리를 잡을지 좀 고르고 주차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체크인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전문 업체에서 캠핑카로 개조된 차에서 한번 잡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완전 찐 캠핑카예요. 이런 캠핑카를 아예 실내를 구경 자체를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 그냥 집인 줄 알았어요. 냉장고 있지? 전자레인지 있지? 인덕션 있지? 화장실, 샤워실 있지? 침실 있지? TV 있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심지어 여기 싱크대도 있어. 이렇게 큰 차는 처음 운전을 해보는 거라서 어제 잠깐 도로 연수도 좀 받고 주차 연습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집에서 그래도 좀 가까운 곳으로 캠핑을 왔거든요. 원래는 캠핑카 하면 좀 노지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노지를 가고 싶은데 노지에 대한 정보도 잘 없고 또 이게 잘못 갔다가는 불법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캠핑카계에서 좀 약간 유명한 그런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대부도 초입에 있는 캠핑장인데 바로 앞에 바다가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바다 소리가 너무 가깝게 들려서 좋더라고요.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키면은 이 바닥이 보일러가 돼요. 신기하죠? 바닥 난방 먼저 지금 켜놨는데 이게 바닥이 데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저기 잠자는 공간에 온수 매트도 같이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때도 진짜 굉장히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풍기도 있긴 한데 온풍기는 이따가 새벽에 봐가지고 뭐 추우면은 틀거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 훈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두 명도 여유있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완전 넓어. 짜잔. 한 명, 두 명. 쪽이 막 되게 있는 공간 있잖아요. 저기도 두 명 정도 잘 수 있다고 해요. 편의점 가서 먹을 것 좀 사왔어요. 야식이랑 술이랑 그리고 간식 이렇게 사왔습니다. 아, 냉장고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밥이 없어가지고 밥도 좀 사왔어요. 선우이 간식?
오늘은 이렇게 술국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국물이 되게 걸쭉해요. 술국엔 뭐다? 소주다. 뭔가 너무 호화롭지 않아요, 지금? 짠! 아, 맛있다. 이게 밀키트인데 사먹는 것보다 왜 더 맛있지? 와, 이렇게 요 안에 있으니까 주변에 막 사람이 많던 적던 신경이 안 쓰이고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캠핑 가면은 이렇게 주변이 탁 트여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제일 큰 게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서로 보고 막 이런 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이 있으니까 뭔가 별장 온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재밌어. 그리고 여기 안에 모든 웬만한 시설이 다 있으니까 어디 굳이 밖에 안 나가고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심심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갈매기 소리 들려. 여기 문 지금 열어놓은 상태여가지고 파도 소리랑 갈매기 소리도 간간이 들려서 더 좋아요. 천천히 먹어야겠다.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좋지? 짠! 이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가 몰라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이제 6시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밥 먹고 술 먹으니까 조금 졸려가지고 잠시 낮잠을 잘 거예요. 침낭은 제 걸 챙겨왔어요. 우리 좀만 자자. 저 불 꺼야 되는데. 뭐야, 너무 아늑해. 우와. 밖에 오히려 다른 팀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이렇게 걸어놓은 조명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너무 예뻐요. 보통 저 혼자 전세 캠핑할 때는 혼자 있어서 좋긴 한데 저 외에는 주변이 막 다 깜깜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람이 좀 있어서 그런지 되게 알록달록 조명들도 막 있고 너무 예뻐요.
여기 위에 그 천장 여는 게 있어가지고 좀 전에 열어봤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밤 하늘에 떠있는 달도 다 보이더라고요. 이 몸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신기해. 보여드릴게요. 저기 달 보이죠? 네. 하늘 너무 예쁘죠? 처음에 딱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한참 동안 계속 저기 머리 내밀고 보고 있었어요. 좀만 기다려. 여러분, 저 바다 구경하러 왔는데 지금 썰물이어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좀 보이긴 해. 저기 멀리, 약간 멀리 100m? 200m? 그 앞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홍이의 존재감을 확인해주는 조그만한 등. 달이 진짜 밝아요. 날이 맑아서 그런 건지 뭔지 달이 되게 환해요. 소박한 야식이에요. 족발이랑 족발. 족발. 저는 이거 데워 먹는 걸 안 좋아하고 이렇게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을 거예요. 아까 먹다 나온 게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 마저 먹고 자면 될 것 같아요. 여기 TV가 있거든요. 이따가 촬영 끄고 넷플릭스 좀 보다가 자려고 합니다. 갖고 싶다, 캠핑카. 너무 편해요, 진짜. 화장실 이런 거는 이용은 안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바로 여기 앞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그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어디 노지 같은 데 갈 때는 이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진짜 엄청 유용할 것 같아요. 이 꼬들꼬들한 껍데기 부분이 전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하시죠? 이 부분. 이 끝에 부분. 너 밥 먹었잖아. 왜 탐내? 진짜 밥 안 먹은 척 대박이다. 그거 거기 왜 올라가?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보다 더 멀리까지 보여요. 아직도 근데 물 들어올 시간이 아닌가 봐요. 저 멀리 있어. 컵라면 먹고 집에 가려고요. 이게 밖에다가 막 장비 펼쳐놓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딱히 정리할 것도 없이 그냥 먹고 바로 출발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조리 후 마지막에 넣어드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은 다시 안전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이거 캠핑카로 하는 1박이 너무 재밌었어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삼촌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